나는 호동이야. 스타킹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너를 만났어. 나는 그래도 옛 정이 있어서 반가운 마음에 대기실을 찾아 들어가서 인사를 건넸거든. 나는 되게 무시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어.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사람이 인사를 하면은 뭐 그래도 뭐 수고했다 뭐 했다 해야 되는데 뭐라서 한 줄 알아? 어 경훈이 예능도 잘 안 하는 경훈이 나한테 했던 거 기억나? 기억도 안 나겠지. 굉장히 난 무시받은 것 같을 거야. 민절이. 어떻게 보면은 너가 만난 정말 수많은 연예인 중에 나란 존재가 굉장히 작을 수가 있어. 아니야 아니야. 굉장히 아니 그렇게 했었으니까 하고 싶은 말은 그거야. 나를 좀 더 쓸모 있게 대해줘. 그 자리에 승기를 안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? 내 짝꿍으로. 아니, 그럼 경훈이 한 대로 상상한 대로 나를 비키네. 와, 버즈 10만 팬이 몇만 팬이야? 20만 명. 내가 할 때 좀 찝찝하게 찝찝했어. 진짜 그렇게 할 거면 만만한 우리를 하나 수건이 자리를 하지. 경훈이 왜 경훈이 자리를 놀아가지고 내 말이 내 말이 내가 짱우리한테 수근한테 갑자기 내 제작진이 이래 재밌다니까 말해봐. 나도 하루 내내 찝찝해 죽겠다고. 원래 사실은 내가 기운이 밀어야 돼. 못 밀겠다고. 아니 이왕 할 거면 빨리 자리로 가. 우리 경훈이 그래 우리가 도와준다고? 경훈이 대신 경훈이 다음 주에 잠깐 경훈이가 저기 왕신님 반담인데 왕신님 반담 일어나라고 일로 우리 경훈이 너 노래 진성으로 한다. 아니 나도 가사 못 써. 경훈아. 물이 흐르고 있어. 흉부로 노래를 하거든. 흉부. 배 가슴으로 탁 끌어. 흉부라며 배라고? 너 나한테 오늘 왜 갑자기 용기를 이렇게 많이 줘? 아쉽다고! 사랑을 주고받는 사이니까. 호동이한테 내가 걸려가지고. 힘들었어. 너 어디 있니? 너 그쪽 있을 거야? 알았어. 5, 6, 7, 8. 저 자리 바꿔주세요. 목 완전 아파. 자리 바꿔. 지금 희인이 왼쪽 끼가 안 좋대. 경훈아! 나 어저께 저기 촬영하고 왔잖아요. 그러니까 그 호동이 형이 하는 얘기가 이제 야 동엽이가 네 칭찬하대 이러니까 저는 이제 고맙잖아 그게. 호동이랑 장훈이가 돌아다니면서 너 칭찬을 진짜 무지하게 하고 다니더라. 호동이랑 장훈이. 근데 진짜 그런 양질의 형이 있다라는 거는 되게 행복한 거고.